That's what it's all about. 안녕하세요. 한 달 전 12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보냈습니다.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아이인데 뭉이가 떠난 이후로 매일이 끔찍해요. 집에 가면 뛰어나올 뭉이가 없는데도 현관문을 조심히 여는 제 자신이 바보 같고 저도 모르게 뭉아 부르고선 한참을 웁니다. 밖으로 또 그대로고 장난감도 담요도 못 버려서 다 그 자리 그대로인데 뭉이만 없어요. 더 잘해줄걸, 산책 한 번 더 시켜줄걸, 내가 뭉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고 갔을까 후회만 듭니다. 괜히 부족한 주인을 만나 고생만 하다 떠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.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는데 일상생활도 엉망이 되고 눈물만 납니다. 미친 듯이 잊고 싶다가도 이러다가 정말 잊혀질까봐, 뭉이를 만지던 그 느낌이 어느 날 기억나지 않을까봐 무서워요. 눈 뜨면 또 이런 지옥 같은 하루가 계속될 텐데 뭐하러 사나 싶어요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진짜 아 정말 사실 가장 이 사연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저희 강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땡칠이라고 다른 애들은 예쁜 강아지 가져다녀서 내 강아지다? 막 이러는데 나는 너무 크고 그냥 너무 개야. 얘가 맨날 학교를 쫓아오는 거야. 등교길에 쫓아오면은 땡치나 가! 가란 말이야. 하면 이게 반복적이었어. 늘상 친구들이 볼까 봐서 너 왜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자꾸 쫓아와 막 이랬는데 이게 너무 땡치리가 사라지고 나서 막 미안해가지고 내가 미치겠네 진짜 이랬는데 그런 게 남지. 이 뭉이한테 절대로 뭐 잘해주지 못했다거나 사랑을 뭐 많이 주지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야. 뭉이는 나쁜 걸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사실 땡치리와 좋은 추억이 훨씬 많아요. 근데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가슴이 아플 뿐이지 사실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면에서 근데 이별하는 것도 그렇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동물은 또 대체로 이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. 맞아. 그래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슬퍼. 가만히 보다가 오래 살자. 오래 살자 같이. 그러니까 왜냐면 한 20년 30년 나랑 살 수 있을 것 같거든.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. 맞아. 나 이거 떼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? 5년씩을 얘들한테 내 마리한테 떼주면 이제 20년 떼주고 같이 죽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. 왜 정말.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.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이럴 때 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아 그러다 그냥 방문 탁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구름이가 따라 들어와. 나 그냥 이렇게 있는데 와서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진짜로 나를 보고 앉아가지고는 반다리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강아지였던 거야. 두 번씩이나 파양을 당해가지고 앞에서 안으면은 막 경기 일으켜. 근데 하루는 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에서 울고 있는데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반다리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와도 되려나? 아니면 평상시 같으면 안으려고 이러거든. 그래서 한번 살포지 이러면서 안아봤어. 그때 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는데 그 따뜻함과 그 위로는 진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였어가지고. 근데 웃긴 거는 가끔 한심하게 쳐다볼 때도 있어. 내가 나가서 약간 못난 짓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씨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어디선가 있어. 어디 저 벽 같은데 이렇게 맞아. 이렇게 보고 있어. 왜 그래 이러면은 가. 진짜 그런 소소한 것들 때문에 이걸 못 잊는 것이야. 이거 진짜 나와 어떤 그 반려동물과의 그런 둘만의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맞아. 따뜻한 거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자기들의 사랑만큼 알려주고 그리고 가는 거라 그랬어. 그 사연자분이랑 함께했던 시간들 동안 뭉이는 행복했을 거라고 전 믿고 사연자분의 사랑을 너무나도 저는 느껴져가지고 아마 저기서 간식 먹으면서 막 보고 있을걸? 맞아. 다른 멍뭉이들한테 막 우리 주인님 보거라 막 이러면서 되게 시끄러워. 나 잠 못 자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. 근데 사연자분이 막 밥도 잘 못 먹고 일상생활이 거의 지금 너무 엉망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뭉이가 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또. 엄마 얼마나 걱정할 거야. 맞아. 또 우리도 막상 그럼 밥 못 먹을 것 같아. 난 못 먹어. 나 진짜 나도 지금 좀 나 솔직히 좀 여파가 이제 끝났으니까 좀 울어야겠다. 나 진짜 여파가 좀 오래 갈 것 같아. 오늘 약간
아빠가 통닭 사가듯이 집에 갈 때 좀 사가야겠다. 애들 냄새만 맡아도 진짜 갑자기 미어캣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? 이렇게 되는 거 있어. 그거 좋아하겠어.